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제가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왔어요. 다들 잘 지냈어요? 저요, 방금 먹고 왔어요. 다들 밥 먹었어요? 제가 그때 또 브이라이브에서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브이라이브로 왔습니다. 제목 제가 지었냐고. 네, 제가 지었어요. 작업실이에요. 오늘 셀카 찍었냐고? 안 찍었죠. 제가 셀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잘안 찍습니다. 치킨 드셨어요? 맛있겠네. 저녁 먹었어요, 저는. 모자 너무 잘 어울렸다고요? 감사합니다. 또 선물해 주셔서. 점에 취해달라고요? 저는 오늘 그거 먹었어요. 상해병하고 보쌈 먹었어요. 저녁 뭐 먹을까요? 저녁 뭐 뭐든지 좋죠. 스태프 계정을 켰다고요?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회사한테 카톡 오겠네. 기다려봐요. 잘못 켰나? 뭐, 아직은 저한테 카톡 온건 없고요. 근데 뭐 몰라요, 저도. 스태프면 다른가? 몰라요. 일단 켰으니까 됐죠, 뭐. 오징어 게임 봤냐고? 안 봤어요, 아직. 수염 있냐고? 수염 없어요. 오늘 깎았는데. 어쩔 TV 뜻이 뭔지 아냐고? 어쩔 TV? 나한테 누가 알려줬었는데. 누가 나한테 DM인가? 편지를 알려줬었는데. 뭐였더라. 하리보 먹었냐고? 아니요, 아니요. 하리보 안 먹었는데. 감 좋아하냐고요? 저 감을 그렇게 막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감. 광일이 오늘의 TMI.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예, 여러분들 곧 올라갑니다. 예, 뭔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3일 안에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다림질한 거는 아니고요. 이게 이거는 또 다른 거예요. 제가 근데 하고 싶어서 한게 이제는 두 번째 하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한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 드럼 작업실에 들어와서 안 좁냐고? 되게 좁아요.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곳이 끝이에요, 사실. 이게 여기가 진짜 좁아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되게 좁아요. 오늘 유독 말랑하게 생겼다고? 저안 말랑말랑해요, 딱딱해요. 공부하기 싫을 땐 어떡하냐고? 공부하기 싫을 때는 안 해야죠. 그때는 잠깐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하기 싫은데 계속 하면은 그게 억지가 돼서 그럼 안 되고 조금 쉬었다가 한 30분 정도라도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게 좋아요. 바람 쐬고 와서. 코딩도 한번 해도 되냐고요? 매일 하기 싫으면은 그럼 이제 그걸 바꾸셔야죠. 이제 뭐 직업을 바꾸시든지 해야죠. 기술을 배운다던가 그런 걸로. 눈이 아프네 왜? 어째서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밝은 물 옆에 있어서 그런가? 하리보 게임으로 되냐고? 하리보는 괜찮죠. 저는 하리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배 오늘 학교에서 커피 마시기로 했잖아. 누구세요? 탈지 뭐냐고요? 선물 받아가지고 하고 왔습니다. 불 꺼버리자고요? 불 끄시면 여러분들 놀랄 텐데. 귀신이에요, 귀신. 뚜뚜뚜. 띵, 안나나. 따따따따. 저는 하리보가 아니에요. 공포영화 한편 다, 나, 그죠? 무서웠죠, 방금. 제가 이제 작업할 때는 이제 좀 무서운 얼굴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고 있으면 이렇게 작업하는 거예요. 무섭죠? 제가 작업할 때 아무도 건드리면 안 돼요. 너 드럼 소리 들려드리자면은. 드럼 스틱이 없네. 어떻게 된 거야? 드럼은 있는데 드럼 스틱이 없어? 아, 여기 있네. 자, 일단 첫 번째로 스네어. 네, 이런 소리가 나고, 이런 소리가 나고, 탐, 첫 번째 탐. 탐 원이죠. 자, 뮤트를 좀 많이 시켜놨어요. 탐첫 번째 소리고, 두 번째가 소리 마지막. 킥은 지금 들려드리기 어려우니까 제가 발을 뽑기가 힘들어요, 저기까지. 귀엽죠? 뭐 드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은 항상 근데 선생님들이 항상 그랬었어요. 초보들은
드럼 세트에 앉혀서는 안 된다 이런 선생님들이 아마 많았었는데 저는 다릅니다. 그냥 일단 드럼 세트에 앉혀놓고 좀 약간 이 드럼에 관한 흥미를 좀 생기게 해야 하기 때문에 드럼 세트에 앉아서 일단 구경하게 해줍니다. 드럼 레슨 해달라고요? 근데 저도 레슨 할 실력이 안 돼가지고 저는 아직 멀었죠. 진짜 드러머 하시는 분들이 진짜 부럽습니다. 아직 저도 아직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마스터하면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밴드 들어가실 것 같고. 오빠 중간고사 잘 보라고 응원해 줄 수 있어요? 중간고사 당연히 잘 봐야지. 화이팅. 고민형 이름 지었냐고요? 이 고민형이 또 특별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게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손이 이렇게 싹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딱 안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드럼을 작업실로 옮겼냐고? 드럼을 작업실로 옮긴 게 아니고 애초에 드럼을 이번에 제가 하나 녹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만을 했습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또 새로운 드럼이 저한테 생겼죠. 제 인생 첫 드럼이에요. 밴드 하기로 했는데 이름 추천해달라고? 밴드 이름이요? 그런 거 어때요? 햅 모자 해가지고. 뜻은 없어요. 그냥 햅 해가지고 어디서 가서 밴드 이름이 뭐 이러면 햅 이러가지고 햅 이러면서 네 햇도 괜찮고 그냥 햇 해가지고 이제 모자로 하는 게 네. 있어 보이지 않아요? 공포 영화 좋아하냐고요? 공포 영화 저는 공포 영화 좋아해요. 잘 봐요. 그리고 베이스 이름 지어달라고요? 제 기타에도 이름을 안 지었는데 그 베이스의 이름을 모르겠네. 뭐가 있을까? 베이스는 얘가 단단하고 듬직하니까 아빠 어때요? 아니야. 아빠는 좀 그렇고 삼촌 같은 느낌. 고민형 이름은 안 지었죠. 이런 거에 기름을 짓진 않아요, 여러분들. 예. 자, 다시 한번 이제 또 스태프로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카톡이 왔는지. 전혀 뭐가 없네요, 여러분들. 잘 킨 것 같아요. 아빠를 치게 되는구나. 그 베이스 치면 그건 안 되겠네. 그건 안 되고 다른 걸로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옷 이쁘죠? 맞아요.
바이올린이 아빠를 키는 거라고. I have a same cap. 이거랑 똑같은 게 있으시다고. 대박이네. 외국에도 수출이 됐나 봐요. 작업할 때 안고 있냐고요? 아니요. 그냥 지금 있으니까 제가 잘 안 하는 거예요. 선물 받은 거라 여러분들이 점점 인형을 많이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집에도 인형이 몇 개 있고 제 침대 옆에다가 인형들 다 놔뒀고 여기는 이제 작업실에 또 작업실에서 받은 선물들 여기 또 여기다 놔뒀습니다. 여기 작업실에는 인형만 지금 한 4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작업실에 디퓨저 있냐고요? 아니 디퓨저는 없어요. 디퓨저는 없고 캔들만 있어요. 이런 거. 춤추는 해바라기. 아 맞네. 그것도 있네. 그건 인형이라고 할 수 있죠. 스페인어로 몇 마디 말할 수 있냐? Ah, bueno, yo hablo español muy mal, pero quiero aprender más de hablar español. Porque ya me olvidé español. 캔들은 저거 그냥 다이소에서 파는 거예요, 저거. 네, salió bien. Gracias. Pero debo aprender porque ya me olvidé. 딴딴딴 슈벤트 보고 있냐고? 보고 있죠. 손가락이 너무 이쁘다고. 제 손이요? 고마워요. 다이소 모델을 하자고. 다이소가 모델이 있어요. 손목 괜찮냐고요? 이렇게 하면 뼈 소리가 나긴 하는데 괜찮아요. 네. 수우파 보시냐고? 아 제일 처음에 나 수우파가 뭔 말인가 했어요. 갑자기 유튜브에 뭐 수우파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우파 뭐 그래가지고 수우파가 뭔데 대체 막 그래가지고 우리 누나가 또 스누피 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또 스누피 관련된 뭐 이런 건 줄 알고 딱 보려고 그랬는데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인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구나 하고 근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춤에 그렇게 관심이 있진 않아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춤을 잘 추더라도 춤에 관심이 있진 않습니다. 제가 좀 춤을 잘 추긴 하는데 예. 근데 엄청 잘한다면서요. 소문 들어보니까 진짜 엄청 다 모여있다. 춤도 췄었는데 근데 우리가 네. 우리는 이제 그거잖아요. 밴드니까 춤을 한 곡을 그래가지고 장현석 사장님께서 춤을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기본기 노래 틀고 이상한 기본기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아, 이제 끊게요. 기다려 보세요. 뭐지, 나 LTE. 안 돼, 이러. 지금 괜찮아? 리스트 와이파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화. 지금도 끊겨? 제가 한번 와이파이로 또 해놨거든요. 이름은 광희. 지금 와이파이 연결되는데 어때요? 지금은 괜찮아지실까? 아니요? 그래요? 아, 계속 끊기나 보네. 근데 이거 인터넷 그런가 보다. 일단은 다시 그러면은 30분에 이제 가야 돼서 지금은?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댓글은 잘 보이는데. 제가 그러면은 몇 분이야 지금? 할게요 여러분들. 남은 다시 할게요.